그리운 냄새. 여기서 박복희가 해주는 밥 먹고 핸드폰 가게 출근하던 때가 제일 행복했는데. 간만에 오니 울컥하네. 어머니, 이게 누구야? 안녕하셨어요. 저 나왔습니다. 아니, 어떻게 벌써 남사장도 아직 안 나왔는데 자네가 벌써 나왔어? 이 법이라는 게 전장모님 생각처럼 그렇게 감정적이지가 않아요. 뭐 이성적이고 공정해서 일반인이 어림잡아 추측하는 거랑은 이 경중이 달라요. 게다가 전 엄청난 모범수였거든요. 아이고, 젊어서 모범생을 못하니 거기서 모범수를 하셨어요? 그쵸. 이 사람이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. 이 제가 이 뭔가 모범을 보일 시기였던 거죠. 진짜 반성문을 매일매일 5장씩 써냈어요. 그러니 교도관들까지 내 정성에 감동을 한 거라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. 유례가 없는 모범수 중에 모범수. 그러니까 이 수능으로 치면 전국 수석쯤? 전국 수석 모범수 배출이라고 동네 플랜카드 걸어야겠네. 아이고, 아이고. 엄마, 나 내일 고복희 결혼식 때 입고 갈 원피스. 뭐? 촌양부 나왔어요? 근데 뭐라고? 고복희가 내일 결혼을 해? 어디서? 왜요? 거기 오시게? 야야, 가르쳐 주지 마, 가르쳐 주지 마. 저 인간은 진짜 들이닥친다. 내가 빵이 안 들어가고 고복히 아플 때 헌신적으로 간병이라도 했으면 걔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밖에 없었는데 고복히 이제 진짜 가는 거야? 가버리는 거야?